자, 안녕하세요. 저는 원우. 저는 현우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지금 갑자기 학원을 다녀왔다가 지금 갑자기 뭐 실험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우가 이제 뭔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 컵이랑 이 컵만으로 이거를 만지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까요? 아니야, 그냥 이 컵을 이용하고 이 탁구공을 어떻게 가라앉게? 만지지도 않고. 예. 땡. 막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이게 물을 떠내. 과학적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봐봐요. 이게 천재 스킬이에요. 난한 방만에 바로 맞췄거든. 봐봐, 형아도 맞췄다. 두 방이라 한 방이라 한 방. 어쨌든 자, 현우를 설명해봐. 일단 원리는 기압이랑 중력이에요. 일단 중력은 이미 알겠죠. 일단 중력은 몰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미리 설명해 줄게요. 잠시만요. 올라가잖아요?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힘이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압은 우리 몸을 둘러싸이고 있는 중력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를 누르고 있는 힘이에요. 물질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여기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기압이 그 물을 누르고 그리고 중력이 이 공을 당겨서 그래서 공이 가라앉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래요. 봐봐요. 여기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밀면서 공기는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물을 위로 높이 올려놓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공은 땅으로 이렇게 꺼져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죠. 착시 현상 같은 거예요? 착시 현상은 아니죠. 실제로 이제 화분이 되는 거니까. 봐봐요. 여기 공기가 안에 있어요. 그럼 공기가 안에 있는데 이거를 안으로 넣으면 그러면 공기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못 올라오게 막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공이 맞겠죠. 그래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